안녕하세요, 방데이지입니다. 저는 오늘 쉬는 날이고요. 오늘 또 저는 점심 약속이 친구들이랑 있어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나가기 전에 제가 또 소식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광고 영상으로 푸드올로지 광고 영상을 올렸었잖아요. 꽤 오랜 기간 동안, 약한 3개월? 4개월 정도 푸드올로지와 함께 다이어트를 했었고, 광고를 진행을 했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 광고가 끝나고 나서 또 연락을 주셔서, 한번 다시, 광고를 진행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또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서 그때 또 반응이 좋았대요. 그 광고 그쪽 회사에서.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저는 또 이렇게 또 한번 진행했던 푸드올로지와 또 이렇게 광고 진행을 하게 돼서 저는 너무 영광이고 또 감사하고 제가 진짜 경험해본 완전 좋은 제품들로 또 저는 다이어트를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너무 좋은 소식이어서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진짜 그리고 정말 제가 이렇게 또 광고를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광고를 받을 수 있었던 진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응원의 말씀, 격려의 말씀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또 이번에 또 택배를 또 엄청 한가득을 또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언박싱을 한번 해보려고 같이. 사실 안 뜯어놓고 있었는데 약간 테이프가 이런 식으로 돼 있네. 뜯어볼게요. 또 엄청 큰 박스에 이렇게 묵직하게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진짜 제 영상에 뜨문뜨문 그 광고 끝나더라도 제가 계속 섭취하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전 제품이 계속 남아있으니까 계속 꾸준히 먹었거든요. TMI? 네. 아무튼. 대박. 와. 진짜 엄청 많이 보내주셨는데. 우와, 이거 물통 보내주셨다. 저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거 푸드올로지 물통. 빨간색이랑 빨간 뚜껑이랑 파란 뚜껑인가 보다. 이거 물통이야. 아, 그리고 이거 예전에 주셨어가지고 그냥 먹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대박인 게 운동 전에 먹으면은 진짜 힘이 엄청 잘 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완전 주변에 추천하고 지니한테도 추천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많이 챙겨주셨다. 제가 이거 막 좋다고 했더니 이렇게 많이 챙겨주셨어요. 아싸! 네, 에너지 붐, 터보 붐? 이런 것도 보내주셨고요. 이것도 이제 제가 또 운동 열심히 하니까 운동할 때 도움이 되는 그런 제품들 위주로 보내주신 것 같아요. 언제나 감사한 이 콜레올로지 티. 이것도 엄청 많이 보내주셨어요. 이것도 좀 나눔해야겠다. 근데 이 티는 이렇게 빨간 거 알고 있는데 지금 새로운 것이 눈에 들어옵니요. 핑크색인데, 이너 뷰티 케어래. 대박. 요런 걸 보내주셨거든요. 콜레올로지 부스터샷. 이건 약간 피부 같은데 좋은 건가 보다. 맞네, 맞네. 피부 약간 탄력 도와주는. 오, 대박인데요? 이것도 진짜 먹어봐야겠다. 대박, 대박, 대박. 이것도 물에 타먹는 건가? 얘도 요런 식으로 돼 있어요. 핑크. 내가 좋아하는 핑크. 이거 한번 챙겨가 봐야겠다. 그리고 대박 제품이 있어요, 또. 이거는 약간 푸드올로지 신상 제품인데, 제가 또 궁금해가지고, 혹시 이거 뭐냐고 저도 한번 맛볼 수 있냐고 부탁드렸던 거였거든요. 이것도 같이 보내주셨는데, 이거 젤리예요, 젤리. 제가 젤리 엄청 좋아하잖아요. 저 비오틴도 젤리 형태로 먹는 건데, 얘는 식이섬유 젤리라고 제가 들었어요. 식이섬유 젤리인데, 완전 귀엽죠? 패키징도. 헤이 구미라는 건데, 식이섬유가 3000mg, 그리고 비타민C가 300mg이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식이섬유 젤리예요. 그래서 이거 젤리는 솔직히 막 군것질, 막단것 땡길 때 그런 거 용도로 이거 하나씩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싸! 너무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이거 지금 한번 먹어봐야겠다. 당장, right now. 또 젤리 좋아하니깐요. 냄새 너무 좋은데? 이거 그거 냄새인데?
그 포도맛 젤리? 맛있어요. 이렇게 되어 들어있어요. 아, 진짜, 진짜, 뻥 아니라, 정말 그냥 젤리 맛. 너무 괜찮은데요? 너무 좋아. 좋다. 단백질도 2g 들어있어. 이거 진짜, 군것질 땡길 때 너무 괜찮겠다. 완전 내 스타일. 맛있어. 진짜 제품들 짱 많이 보내주셨는데, 또 열심히 먹어보고, 다이어트도 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즘, 근데 열심히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운동은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뭔가, 사실 살 빠지는 느낌이 잘안 들긴 해요. 그냥, 근육통 계속 있거든요. 매일매일. 거의 매일 운동을 하니까. 근데, 이게 맞나? 아, 식단 관리 받아야 될것 같아요. 원래는 제가 식단 관리 안 받는다 했어요, 쌤한테도. 저 예전부터 PT 할 때가 그냥 아예 식단은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냥, 그니까, 식단을 뭔가 보내고 이런 게 싫은 거예요, 저는. 막 검사 받는 느낌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25살 때 PT 처음 받았었는데, 그때도 PT쌤한테 식단 관리 안 받겠다 했거든요. 선언.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뭔가 효과가, 이게 감량 효과가 뚜렷하게 안 보이면은 관리를 받는 게 맞겠다 싶더라고요. 그렇다고 막 저는 진짜 막 절식하기는 싫은 거예요. 막 배고픔에 막 굶주려서 너무 힘들게 다이어트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또. 그러니까 욕심이죠. 욕심.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그래서 오늘 한번 가보고, 쌤이랑 얘기 한번 해보고, 해보렵니다. 네. 네, 저는 준비를 마쳤고요. 이제 나가보려고 합니다. 이거 니트. 요거 글램리쥬가 줬어요. 저번에 군산 갔을 때. 그래서 요거 입어줬고, 바지는 제가 H&M에서 또 샀어요. 이 재질 바지를. 약간, 뭐라 그래야지? 민트가 살짝 섞인 아이보리예요. 약간 이렇게 입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오늘 진짜 춥다. 오늘 영하 8도래요, 여러분. 진짜 추워요. 추워, 씨. 핸드폰 안 챙겼니? 아유. 아, 배고프다. 어떡해? 아, 저 가기 전에 은행 잠깐 가야 되거든요. 은행에 카드 왔다 그래가지고, 체크카드 잊어버렸어가지고, 재발급했거든요. 그래서 은행을 후다닥 들렸다가, 밥을 먹으러 갑니다. 아, 건조해가지고 요새는. 핸드크림 없으면 안 돼. 또 늦는다고 뭐라 하겠다. 저기야. 현진이가. 오늘 가야겠다. 근데, 저기 뭐야. 신한은행 나중에 가야겠다. 늦을까봐. 가볼게요. 아, 겨울 때 그, 진짜 좀 추울 때 막, 운전하려고 차에 딱 타면, 뒤지게 추운 거 막. 너무 싫은데. 눈 오면 또, 겨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정말. 겨울이 좋은 이유는 맛있는 게 많다, 겨울. 뭔 소리야. 진짜 TMI 남발이네, 죄송합니다. 겨울에 이제 겨울 특식. 붕어빵, 오뎅, 이런 거. 따뜻한 거를 먹을 수 있다. 그 장점 외에는 없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그녀. 아차. 여기 바뀌었다. 사장님도 방금 왔어, 나랑 같이. 아, 진짜? 작업 나갔다 올게. 아, 정말? 스틱 하나랑 텀블러 하나랑. 이거 두개 마시죠. 우선 당일 수량 한정 판매를 하잖아.
같이 우리밖에 없잖아. 그렇지. 아니 근데 어. 이제 먹어봐야 할 메뉴인 거지. 그만해 전화. 어련히 알아서. 선생이가 허씨 이런다. 전화하기 전에 미리 카톡이라도 몇 번 읽어놓으면 안 되나? 조금 빠졌지. 빠진 거야? 아니 빠졌지. 아 근데 몸무게는 똑같아. 또 선생이.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이것은 뉴욕기 크림 뉴욕기래. 나 요즘에 식당 너무 못하고 있는 거 같아. 너? 왜? 존나 잘하는데? 뉴욕기 한번 먹어볼까? 또 먹어. 그래도 약간 찰기가 좀 있잖아. 맛있다. 리조또 먹으면 맛있다. 언제 만날지 미리 정하자. 왜냐면 12월에 나 농구 때문에 되게 바쁘거든. 주말에 농구 다녀야 돼가지고. 토요일 날 만나. 셋째 주 어때? 셋째 주 토요일. 셋째 주가 17일이야. 17일인가? 와! 야, 어떻게 이렇게 공기가 달라? 너무 추워. 야, 씨. 패딩 쪽기 안 되겠다, 이제. 팔뚝이 개추워. 어씨 미쳤다. 사장이 돼지래? 난가 사장? 아 크리스마스다. 나 따뜻한 아메리카노. 아 레몬우유 맛있겠다. 근데 좀 멀리 해야겠다. 너무, 너무 가까이 나. 너 오늘 불터치 했냐? 쉽게 웃겨. 야, 얘 화장 좀 많이 했다, 오늘? 안 했어. 눈 밑에 그거 반짝이도 했잖아. 저번에 했어. 아, 저... 근데 오늘 좀 더 몇 번 했어. 몇 번 더 했어. 이제 일하면 못 가지? 나 원주님이랑 하남 가기로 했어. 파스타필도 언제 가실 거냐고. 난 또 그런 말, 그 말로 안 듣잖아. 아, 얘한테 못 말로 못하겠다. 맞아, 그래서 나는. 너 이거 이제 하는데. 색상면지. 우와, 너무 추워. 개 추워. 1년도 넘는 거고, 어? 아 그리고 지난주에 같이 여행도 갔다 왔고.
안녕하세요. 방백수입니다. 저희 지역에, 그러니까 올해 첫 눈인데, 진짜 많이 와요. 눈이 또막 쌓이고 있는데, 아, 막 첫눈이어서 반갑다가도, 저희 집은 산골이라 또 눈이 한번 오면 잘안 녹거든요. 그리고 이제 눈이 쌓이면 또 쓸어야 돼가지고, 조금, 귀찮기는 한데, 이렇게 내리는 거 보니까 막 되게 겨울 체감되고, 그리고 뭔가 이 연말이라는 게 굉장히 와닿네요. 눈을 보니까. 와, 진짜 2022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니. 말도 안 돼, 진짜. 그래서 오늘은 그냥 집콕 하려고요. 집콕 하다가 오후에 운동을 가고 싶긴 하거든요, 헬스를. 지금 이대로 눈이 안 그치고 계속 쌓이면은 못갈것 같고, 그쳐서 좀 괜찮아지면은 운동을 가려고요. 짠! 제가 시킨 택배가 드디어 왔는데, 제가 어푸푸에서 또뭘 시켰거든요? 어푸푸에 이번에 세일을 좀 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에어팟을 사기도 했고, 그리고 맥북도 샀잖아요. 그래서 케이스를 보는데 너무 귀여운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좀몇 가지를 시켜봤는데, 같이 뜯어보려고요, 여러분이랑. 어푸푸. 이거 좀 보십시오. 너무 귀엽죠? 아이고. 제가 골랐어요. 이거 두 개를 샀는데, 이거 한 개는 제가 전에 쓰던 핸드폰 요거 12%. 제가 핸드폰 두 개를 쓰거든요. 이제 하나는 이제 공기계죠? 공기계고, 지금 찍고 있는 이 핸드폰은 이제 아이폰 14%인데, 제가 원래는 12% 이거를 팔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안 팔리기도 했어요. 제가 원하는 가격에. 제 원하는 가격에 안 팔릴 바에는 그냥 내가 쓰자 해가지고 케이스 요거 끼고 다니다가 좀 귀여운 거 사주고 싶어가지고 얘한테 요거 샀어요. 제가 좋아하는 야자수와 이 곰돌이가 쉬고 있는 그런 환경. 바로 그냥. 아, 이거 하드라서 근데 좀 흠집나지 않을까? 너무 잘 맞잖아. 미친, 너무 귀엽다. 짠! 진짜 귀엽다. 아이고. 아, 근데 좀 떨어뜨리면 불안한데? 떨어뜨릴까봐 좀 겁나네요. 떨어뜨리면 약간 빵! 하고 깨질 것 같아가지고. 조심히 써야겠습니다. 네. 아무튼 요거랑, 그리고 이 귀요미, 이 아이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메인폰. 14% 케이스를 또 사봤어요. 이거 근데 생각보다 너무 얇다. 하드 케이스가 귀엽긴 한데, 떨어뜨리면 아작나겠어요, 진짜. 근데 이것도 귀엽죠? 제가 좋아하는 하늘색, 핑크, 화이트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걸로 구매를 했어요. 뭐, 그리고 뭔가 이 B 이것도 뭔가 제 성인 방의 이니셜이기도 해서, 마음에 들어서. 얘는 좀 나중에 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낄 생각은 없어서. 아무튼 요걸 샀고, 얘도 어프오프에서 온 거거든요? 이게 따로 이렇게 보내주셨네. 아, 진짜 귀여워. 심장 아파. 짠. 이거는 맥북 하드 케이스예요. 너무 귀엽죠? 이 아이가 이러고 있는 거. 아, 진짜 심장 아파. 이런 것 때문에 행복하다니까요, 진짜. 이거는 에어팟 케이스. 아, 귀여워. 당장 해봐야 돼. 당장. 지금 당장. Right now. 이런 거또 바로바로 해주는 잼. 귀요미 맥북스. 에어팟부터 한번 볼게요. 얘또 하드 이렇게 생긴 거. 귀엽다 귀엽다 귀엽다. 너무 귀엽다. 짠. 너무 귀엽죠? 그리고 저의 맥북스.
이거 너무 좋다 진짜. 나의 랩탑 이름은 진짜 짱귀 여러분. 근데 하지만 여기서 끝난 게 아니랍니다. 제가 저번에 산 농구 스티커를 이제 꾸며야 돼요. 진짜 별걸 다 해 방울이. 제 이 큰 그림은 이거였어요. 제 그 이백북 케이스를 여기다 끼운 다음에 얘가 뭔가 입고 있는 게 약간 농구 스타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농구공이 여기 이렇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농구 스티커를 찾아서 주문한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꾸밀 거예요. 아 정말 또 이쁜 걸로 골라가지고 해야지. 뭘 할 것인가. 어 포기했어. 어 이거 일단 너무 귀엽고 후보로 해놔야겠다. 이거 너무 귀엽다. 제일 뭔가 노멀한 거 얘랑 그리고 또 뭔가 받았던 거 있었는데 귀여웠던 거 있었는데 어 이거 너무 귀여웠어. 하트 이런 것도 좀 귀여워요. I love this game 이런 문구. 안 찍고 있었어. 나 이거 붙이는 거 다 찍었는데 이렇게 붙였어요. 이렇게 너무 귀엽죠 진짜. 아 너무 뿌듯해. 맥구 끝. 너무 늦어버린 아점입니다. 오늘 눈도 왔고 그리고 지금도 조금씩 오고 있거든요. 눈이 집에 있을까? 가지 말까? 이러다가 안 돼. 가서 뭐라도 하자. 가서 폼롤러라도 하자. 혹은 데드리프트라도 하자. 스쿼트라도 하자. 이런 느낌으로 네 갑니다. 구름이 진짜 이쁘네 저쪽이.
힘들다. 와, 열심히 했다. 오늘도 땀 많이 났어요. 오후는 아 이제 운동 끝나고 스트레칭은 집에 가서 하려고요. 너무 힘드네요. 그래도 운동 진짜 오기 싫었는데 잘 왔다. 너무 뿌듯해요. 이럴 때 진짜 운동 진짜 오기 싫었는데 와서 운동 열심히 하고 이렇게 땀 흐르는 내 모습 볼 때 어머나. 빨리 먹고 나가야 합니다. 오늘 오전 수업이어가지고. 원래 이 시간에 안 먹거든요. 아침 안 먹는데 네, 운동하려면 그래도 좀 힘이 있어야 되니까 조금만 먹고 가려고요. 찍어야 되는데. 근데 트레이너 쌤이 뭐라고 할걸요? 또 저번에 저한테 컵누들 먹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약간 비타민 이런 거야? 비타민 같은 거여가지고. 아니 너무 자. 그연이야? 너가 그랬는데. 배신을 먹고. 배신 먹고 있대. 숟가락으로 섞어야 돼. 와. 맞네. 서희 안녕. 저쪽으로 앉아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구나. 그 뭐 사과향 같은 그런 거. 손맛 이거 안 돼? 형 이거. 난 이 향이 싫어서 안 먹어. 계피 사탕 맛나. 뭐 확실히 딱 할게요. 봐봐. 맛나 볼래. 좋아. 좋아. 극나? 아니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닌데.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이야.
끝. 맥주 너무 적게 닦는 거 아니야? 더 줘? 조금만. 저거 같다. 근데 이거 넣어봐. 예건 아니 살짝 먹어봐. 맛만 담아. 끝. 살짝만. 이거 이따 내가 먹으면 돼. 짠. 반가워. 야 방울이. 어? 적당히 먹어. 응 알았어. 교환아 말해봐. 뭘 말해? 나는 솔로기. 나는 솔로 피디다. 나는 솔로기. 한번 갔다 왔는데요. 아니 왜 뭐 한다면서? 아 처음에 저자가 너가 서울 전형 비슷해. 어. 그래서 보내. 옛날에 그러면 어 이 사람 되겠다 싶어서 어. 전화 인터뷰를 한단 말이더라. 어. 전화 미팅을 해. 그래서 전화 미팅 해가지고 어. 어, 합격하시면은 말씀드려줄게요 한 다음에 한 내가 한 4일 뒤에 연락이 왔어. 뭐라고? 4일 뒤에 연락가지고 아 근데 이게 사실이시면은 혹시 저희 PD님이랑 같이 한번 인터뷰 가능할까요? 아 네 가능해. 근데 제가 바빠가지고 쉽게 잡아드렸는데 시간대 언제 편하세요? 하니까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편하대 걔네가. 그래서 그럼 수요일날 가겠다. 아니 근데 너무 디테일하게 말고 그냥 아, 좀 네. 띄엄띄엄 말해줘봐. 알아서 편집해. 어. 아니 우리야 면접 보니까 면접. 그래서 가면 무슨 질문해? 어. 왜 여태까지 이상 친 거 없었냐? 나 한 명도 안 사귀었어. 아니지. 교훈이 계속 지진 거 아니야 지금? 야 없어. 야 건물 금색이야. 개웃겨. 근데 진짜 사실이야 이거? 아 사실이니까. 거짓말 하면 안 돼? 아 거짓말 왜 하냐. 어 근데 대박이다. 그래서 왜 떨어졌대? 몰라. 근데 그 마하던데 나중에 농촌 특집 하면은 그때 진짜 오, 이어주겠다고. 농촌 특집 오, 괜찮다. 몇 살이냐 지금. 아, 야 농촌 특집 할 때 나도 나가야겠다. 나 번호도 있어. 아, 그건 안 돼. 뭐라 지금 전화해? 아니. 지금 전화. 술 한잔 했는데 안 되냐고. 아, 지금 할게. 구독해 주세요. 구독 좀 해 주세요. 이메일 말해 줘 가지고. 조세. 네, 네, 네. 아, 감사해요. 감사해요. 와, 진짜? 어, 대박. 나 완전 봤어. 난 돼 있는데. 어, 너 진짜? 대박, 형규야. 역시 금사 사는 사람은 뭐가 금사 피플이다 우리. 하루가 빠지고 나 진짜 좀 해야 좀 됐어. 뭐하러 텍스를 왜 파다 시작했다 이거 봐. 이게 너 얼른 네가 데리고 있는 거야? 하나 근데 다시 봐달라고 산책 맨날 해주고 있어? 야 후렴 자리는 오잖아. 자 신규현 씨 인터뷰 시작할게요. 신기현 씨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야야. 어 말대로 30살이에요. 아 뭘 내 나이? 신기현 씨 여자 몇 명 만나셨어요? 420명 정도? 8명. 우와 나보다 많이 만났어. 달가리지 마세요. 중심인데요? 중심인데요? 몇 명 만났어? 8명 중에 상상년에 몇 명이에요? 없어요. 야, 우리 나는 솔로에 지원하게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민이 번호 있나? 그럼 됐네. 열심히 일만 하고 살았는데 마상 자리가 잡히니까 애석하게도 열심히 없네요. 그래서 한번 나오고 싶어서 지원해봤어요 제가. 그렇게 말했어. 진짜 아니 이거 너무 이뻐서 미친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선물을 받았어요. 미니 크리스마스 트리인데 너무 이쁘지 않아요 진짜? 여기 이렇게 작은 산타도 있고. 제가 여주 살잖아요. 근데 여주에 친구가 없어요 저는. 근데 이번에 새로 알게 된 여주 사는 친구를 제가 사귀게 됐어요. 그래서 어제 처음 만났는데 저는 진짜 아무것도 준비를 못 해갔는데 친구가 이 트리를 준비해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동인 거예요. 이거 진짜 너무 예뻐. 어떡해? 크리스마스 관련된 그런 용품? 그런 거 하나도 없는데 진짜 이것만으로 뭔가 진짜 크리스마스 선물,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아가지고 너무 기분 좋아요. 짱. 어제 다이소를 갔거든요. 이 가방 진짜 근데 너무 귀엽죠. 이거 다이소에서 3,000원 주고 산 가방이거든요.
3,000원에 비해서는 너무 귀여워. 제가 이거 트리를 선물을 받았으니까 뭔가 여기다가 더 이제 전구 같은 거 꾸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전구랑 이거는 그냥 안경 닦기 건전지 이렇게 샀는데 지금 한번 해보려고요. 어, 너무 예쁘다. 어, 미친 세상에. 너무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진짜. 저 이런 식물 선물? 처음 받아본 것 같은데? 그러네. 너무 작은 걸 샀나? 어, 나 이런 거 잘 못해. 아, 나 진짜 이거 너무 똥손이야. 어떻게 잘 되니? 어? 나름 예쁜데? 이것만 없으면? 이따 밤에 한번 켜봐야 될 것 같아요. 비벼. 무 몇 개나 돼? 엄마 왜 이렇게 추워? 많지? 엄청 많아? 엄마 이거 보면 다 버리는 거. 어, 춥네 조금? 조금 추워지긴 했다. 밥처럼 안 먹어 그러면? 아빠 눈이 많이 와요. 짜그단 거 심심. 갑자기 눈이 와서. 야, 가서 저거 갖고 와줘, 뭐야. 저기 왜, 안방에 들어가면 양말 풀고 들어가. 내가 할게. 아빠 허리 펴고 있어.
야 들어볼게. 아, 허리가 더. 아, 난 또 나 운동하는 여자잖아, 아빠. 어디로 갈까요? 여론. 아, 뭐 하나 떨어졌다. 날라. 아빠의 황금 비율, 동치미 황금 비율. 이제 자, 녹이면 되나요? 오케이. 맛있게 잘 익어라. 됐지? 저는 동치미 담그고 이제 좀 쉬려고 하거든요. 근데 아까 이거 제가 하던 거 방에다 갖다 놨어요. 한번 켜볼게요. 예쁘다. 근데 저 진짜 잘 못 꾸미거든요, 이런 거. 사실 제 방 진짜 지저분하고 엄청 좀 깨끗하지 않아서 제 방은 영상에 잘 안 찍었거든요. 근데 이거 이렇게 하니까 너무 예쁘다. 진짜 최고. 조금 자다가 일어났는데 택배가 오늘 왔어요. 그러면 딸기생과 조심조심 배달 부탁드립니다 써있는데 폴인 베리. 우와 짱. 어머나. 우와 딸기 대빵. 대박.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머머머. 딸기 봐. 아빠. 아빠 빨리 와봐. 빨리 와봐. 딸기를 샀어? 너무 예쁘지? 이거 두 개나 보내주셨어. 한 5만원. 엄청 비쌀걸 이거? 아니 제가 친한 동생의 남자친구가 딸기 농사를 짓는데요. 그래가지고 딸기 보내주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딸기 보내줬는데 이렇게 귀한 딸기를 두 팩씩이나 이렇게 보내줬어요. 진짜 진짜 고마워요. 잘 먹을게. 하나 씻어서 아빠 먹어볼까? 먹어볼래 하나? 이렇게 하나 씻어왔어요. 진짜 크고 빨갛다. 근데 딸기가 진짜 그 일반 딸기에 비해서 엄청 크고 엄청 실해요. 와 미쳤다. 너무 와 이거 너무 맛있다. 미쳤다. 저 이렇게 맛있는 딸기 진짜 태어나서 처음 먹어봐요. 진짜로 거짓말 아니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딸기가? 너무 맛있다. 대박이야. 내주네. 가운데 당 올라가겠다. 하나 넘어. 아빠는 당뇨 있어가지고 두 개로. 너무 맛있어. 잘 먹게요. 귀여워. 아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지. 지금 밖에는 또 눈이 오고 있어요. 이렇게. 대박 눈 많이 와. 저녁은 급한 계란찜국. 이랑 그리고 닭도리탕. 제가 이거 지난주에 사다가 한번 먹었었거든요.
거, 냉장고에 있던 거 데웠어요.